아, 저 주제를 인문도시를 정했고, 이 주제는 작년에 정했습니다. 작년에 정했고, 그리고 강사도 거기에 맞춰서 작년부터 섭외를 했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준비를 했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의가 좀 지연됐죠. 그리고 중간에 광주는 청정지대라고 했는데, 청정지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좀 한참 힘듭니다. 어제도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쉼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강의는 시작 이렇게 오늘 마무리지만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이른 시간부터 와서 방역하고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줬습니다. 먼저 기획자로서 그리고 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학장으로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학기에도 계속됩니다. 2학기 때 지금 9월 17일 날 짧게 쉬고 지금 들어갑니다. 이거 외에 이건 이제 정규 프로그램이고요. 2학기에 이제 인문학 대중화 사업으로 한두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옵니다. 지금 섭외 중인데 아주 진짜 거물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9월 17일과 지금 저 여기에 박구영 철학과 교수가 세번 들어가 있죠. 뭔한 분이 저렇게 몰아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는 오시는 분이 대담 형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그러니까 시간 맞추기가 참 힘든 분인데 그런 분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담자이고, 그리고 박구용 교수는 여러분 저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분도 강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종범 한국학 호남진흥원 원장님도 오시고요. 역사 그 전공하신 분이죠. 그리고 광주의 이야기와 역사에 대해서는 이분만큼 해박한 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형중 조선대 문창과 교수, 문학으로 인문도시를 한번 살펴보는 것. 그리고 김원중, 가수 김원중 아시죠? 네, 이분이 인문으로서의 광주음악, 그리고 인문도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고요. 그럼 도승현 광운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디지털 혁명 시대 스마트 시티에 대한 두 도시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박구용 교수가 뭐 하여튼 인문 도시에 대한 철학적 단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겁니다. 자, 제가 강의를 첫 번째 인문과 인문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걸로 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제인 저 위에 보면 인문 도시, 인문 도시로 제가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례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문도시 두 번째에 이 인문도시란 말은 많이 씁니다. 한데 이 인문도시란 말은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 강연 때 인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문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여러분들이 그 적대적인 자연으로부터 어떻게 그 적대적인 자연을 통제하기 위해 자기의 몸에 자연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문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자기다가 제압해야 할 대상을 자기 몸에 새겼죠.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몸에서 어디로 가죠? 자신의 거주지로 갑니다. 그게 동굴이었어요. 동굴 벽화가 바로 그렇게 탄생한 거죠. 그 다음에 선사시대 때의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술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첫 시간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했던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몸과 거주지에 새겼던 것들을 나중에 어디다 새기게 되죠? 도시에 새기게 됩니다. 자신의 거주지가 인간이 이제 집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집합
공간엔 도시에 새기게 된 거죠. 그래서 도시라는 새로운 몸과 주거 공간이죠. 과거에는 자기의 몸에 자기의 주거지에 새겼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도시에 새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문자라고 하는 게 문이 문자인데요. 원래 처음에 이 문자는 인간이 문자에 처음에 보면 인간의 팔을 벌리고 있는 이거였죠. 이때 문자는 이 문자가 이걸 얘기했었죠. 자기의 몸에 새긴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것을 이 문자는 기록할 문자입니다. 기록할 문자죠. 그러니까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도시에 처음에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자연을 제압하기 위해 썼던 것을 자신이 어찌 됐든 간에 보았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주거 공간 나중에 도시에 기술 기록하게 된 거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인문에서 인문으로 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시는 인간의 신체와 주거 공간의 확장된 형태로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앙드레 마송이라고 하는 프랑스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그 사람이 이 윌 카니엔이라고 하는 카니엔이 두개골이라는 뜻인데요. 두개골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두개골의 도시를 참 많은 연작을 그렸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두개골이라는 것은 머리뼈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개골이라고 할 때 이쪽을 두개골에 속할까요?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다. 두개골은 여기 위쪽이에요. 위쪽인데 이 두개골이 머리뼈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인간의 뇌를 보호해야죠. 즉 뭐냐면 기억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하나의 인간의 감각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억과 관련된 여러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게 이 두개골의 역할이에요. 그렇습니다. 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기억을 보호함과 동시에 또한 보호해야 할, 보존해야 할 새로운 기억을 새기고 기록하는 공간이자 장소라는 거죠. 두개골처럼요. 도시는요. 그래서 자, 인문도시라고 하는 것은 김창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문도시는 이분이 언론인 출신인데요. 도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관련된 자기가 썼던 인문도시, 도시의 또 다른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인문도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문주의적 시각으로 재구성한 도시 비전이고 이게 바로 미래의 도시가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앙드레 마송의 윌 카니엔이라고 하는 즉 두개골이 도시처럼 도시가 보유한 역사와 문화, 즉 기억입니다. 그것은 인문이에요. 인간의 문이죠. 우리가 인간의 문이 기억을 새겨놓은 거죠. 이것을 장소 가치로 두개골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기억 역시 도시도 두개골처럼 어떤 곳에 그 곳에 맞는 기억, 즉 우리의 이야기라든지 역사라든지 우리의 흔적을 거기에 세운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제멋대로 막 아무데나 뭘 놓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간의 두뇌가 작용을 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도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시 역시요. 자, 지금 코로나19로 팬데믹 현상이 빚어져 있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에 우리 대학의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의 신진호 교수님 보건진료소장을 맡고 계신 분이 와서 얘기를 했었죠. 참 재밌는 얘기였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요. 수렵사회 때는 인간의 체구가 컸어요. 그 170몇 cm였어요. 그런데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즉 인간이 토착화되면서 어떻게 되죠? 키가 작아져요. 그리고 배가 부르게 됩니다. 나오게 돼요.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도시는 움직인다는 것은 도시가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거죠. 유기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도시라고 하는 게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뭐랄까요? 제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갔는데요. 그 도시는 유럽의 환경 수도입니다. 거기 가봤더니 놀라운 것은 중세 도시인데 이 도시에 오물이 빠져나가는 수로가 있어요. 지금은 수로가 그대로 사람들이 여름에 물장구 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가 오물이 빠져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때는 화장실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그리 쓸려가게끔 만들어 놨던 거죠. 여러분, 저 화장실이 제가 200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아마 2001년, 200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중국에 갔더니 그때 상하이를 갔는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이면 우리 제 어린 시절,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저하고 연배가 저 선배 되시는 분들 아니면 저하고 비슷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화장실 뭐죠? 전부 화장실이 지금처럼 그렇게 집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밖에 있었고 말 그대로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걸음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집 안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걸 아침에 사람이 지나가면은 가지 받아다가 거기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이렇게 변한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갔을 때만 해도 진짜 여행하다 보면요, 화장실이 문이 열려 있어요. 다. 그런 지금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자, 다시 돌아가 보자면 제가 지금 광주 얘기를 했었는데 광주가 숨을 쉴 수 없게끔 도시를 갔다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놨습니까? 전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다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갔더니 그 저 오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놀랍게도 지금의 도시학자나 도시를 그 저 어버니스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게끔 당시에 그 수로가 공기가 또한 빠져나가는 오염된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 저 환풍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만큼 도시를 이 사람들은 자 여러분 두개골우 도시를 제가 보여드렸듯이 두개골우 도시도 어느 한쪽에 밀집되고 뭐 하면 두개골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세 때의 도시인데 그게 숨골처럼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더라는 얘기죠. 자. 다시 돌아보자면 미래 도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앙드레 마송의 인문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시가 보유한 역사와 문화, 즉 인간의 흔적이죠. 이걸 장소 가치로 온전히 체현한 거다. 그러니까 앙드레 마송의 빌카니엔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의 활력으로 삼는 그런 도시. 다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문도시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인문 교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학습도시. 자, 우리가 지금 오늘 교육하고 있는데 이 강의에 대한 평가를 광주평생교육진흥에서 나오셨습니다. 광주시. 자, 이런 것들이죠. 이걸 갖춘 걸 보면은 아, 인문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시민들이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민예술도시.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흔적을 그러니까 두개골에 이렇게 쌓아놨듯이 어디 어디 있어야 할 곳에 놓아두었듯이 그 놓아두었던 곳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찾아가는 것은 그것을 찾아가도록 할 수 있는 도시의 정책을 펴는 것이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역할이라면 그걸 찾아가는 것은 시민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인문은 기억입니다. 이 기억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문도시, 인문도시를 얘기할 때 정리한 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 의도하에 인문도시, 인문도시를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이때 기억과 기억의 기록.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억과 기억의 기록이 지금 앙드레 마송의 그 빌카니엔처럼 그렇게 그 도시 속에 잘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흔적이라든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잘 배분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바로 도시의 진실이고 도시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라틴어로 메모리아란 말은 기억을 의미합니다. 이 메모리아의 반대말은 오블리비오예요. 망각이에요. 망각의 반대말은 뭘까요? 기억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오블리비오의 반대말은 베리타스예요. 진실이에요. 망각하지 않는 게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억하는 게 진실이라는 얘기죠. 도시의 진실, 도시의 기억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줘야죠. 그걸 갖다가 전부 지워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도시 재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도시 재생은 기억의 재생입니다. 근데 기억을 재생하도록 해주나요? 여러분, 우리는 도시의 재생이라고 한다면 외관을 바꾸는 걸 도시의 재생으로 생각해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동양에 가보면 동피랑 마을 가보셨습니까? 벽화를 다 그려놓고 그게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도시 재생이 아니에요. 도시 재생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 도시를 재생했다면 그게 세월이 몇 년 지나면 또 지워지거든요. 그러면요, 또 칠하죠. 그러죠. 그래서 도시에 새겨진 이 인문을, 기억을 지키는 것은 도시의 기억을 지키는 겁니다. 이는 도시의 이야기와 역사를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도시에 새겨진 이 인간의 흔적, 기억을 지우는 것은 도시의 기억을 지우고 도시의 진실을 지우고 도시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행위예요. 아주 무지막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바로 기억의 창고입니다. 인문의 창고이고 그 기억을 재현하는 공간이에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프로젝트가 시민의 기억을 찾아내고, 즉 우리의 기억을 찾아내고 특히 5.18과 관련된 기억을 찾아내고 그 기억을 재현해내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 재현해내는 게 누구죠? 누가 재현해내야 되나요? 국가가 재현해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워버리죠. 우리 저 도청 그 저 총탄 자국들 다 지워버렸던 게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아,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한번 봐보세요. 이게 개방형 구조물인데 재미있게도 벽이 있어요. 이 정도 되는. 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 그 벽을 쳐야만 됐죠?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당시에 시설 서기관이 끝까지 오기 파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광주의 기억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광주가 새로운 기억을 거기다 담아야만 되는 곳인데 광주의 새로운 기억과는 관련 없이 자기가 볼 때는 이건 국가기관이므로 시에서 니들 찝적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쌓아놓은 겁니다. 저 허물해야 돼요.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못하시잖아요. 왜 벽이 있는지. 벽이 이 정도 되는 벽이 쭉 있어요. 완전 둘러싸여가지고 벽이 있습니다. 재밌는 일입니다. 자, 도시는 인문의 창고이자 사라져버리거나 사라져가는 기억의 재현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기억을 잃지 않도록 이 인문을, 우리의 흔적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되죠. 이전에. 그렇다면 새로운 기억은요. 앙드레 마송의 빌카니엔처럼 두개골의 도시처럼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잘 새겨야만 된다는 거죠. 잘 새기고 새롭게 기록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문을 지운다는 건 기억을 지우는 거고 도시의 정체성을 지우는 거고요. 이것은 바로 정주민이, 살고 있는 정주민이 정신적 실향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던 광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1989년에 파리에 유학을 갔습니다. 89년에 안 태어난 분도 계시네요. 보니까. 그런데 89년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만났던 파리의 모습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파리 3대학, 그 앞에 있는 폭사집 지금도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건물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들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영업하는 그런 뭐랄까요? 업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업종은 바뀌었지만 건물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신혼부부이니까 건물 갖다가 전체 밖에다가 분홍빛으로 아주 칠해놓고 밖에 그 좀 뭐죠? 그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혼 분위기 나게 한다고요? 못합니다. 건물은요,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진 회색빛이라든지 정해진 뭐 이런 걸로 따라서 해야만 돼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파리가, 지금의 파리가 된 것은 저 1840년 그쪽으로도 거슬러 가는데요. 오스만 백작이라든지 랑비또 백작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파리를 대개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국가를 하여튼 그 대개조를 하는데 특히 건축적 관점에서 도시의 관점에서 보면 대개조를 하는데요. 미테랑 대통령 때 바꾼 저 프랑스의 그 국가 대개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1800년대에 한번 있었어요. 그때 완전히 파리를 지금의 파리로 만들어놨죠. 그 장방형의 도시로 만들어놓고 다 만들어놨는데 그때 당시에 파리의 정주민들은 정신적 실향에 쌓여버린 거죠. 자기가 살았던 도시의 흔적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기억을 적층을 해놓은 거죠. 새로운 기억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리는 지금도 온전하게 그 몇 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50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죠. 그 건물만 예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노트르담 대성당 지금 화재로 소실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암묵적 기준입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파리가 주거 공간이 그렇게 아주 여유로우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아, 사람들이 살 데가 없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건 지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살려거든 진짜 조그만 데서 심지어는 그 뭐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데서 우리 살려고 해도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교회로 나가야만 돼요. 근데 지킵니다. 그래서 정주민의 정신적 실향.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저는 금동에서도 살았고요. 아버지가 좀 뭐랄까요.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제 아버님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이사를 한 게 아니라 솔직하게 경제적 능력이 좀 없으셔가지고요. 많이 이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다녔던 곳들에 지금 단 하나 남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신적 실향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가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마지막까지 저 유학 가기 전까지 있었던 곳 중에 하나가 저 주월동이거든요. 주월동 시장, 무등시장. 거기 그 저 비 많이 오면요. 거기 저 범람해가지고 방까지 물들어오고 했던 곳입니다. 거기가 여러분들은 저 아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근데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슬픈 얘기입니다. 이북에서 저 145대 때 그 넘어오신 분들만 실향민으로서 시달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광주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실향민이에요. 자, 이 정주민의 정신적 실향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이야기와 역사의 토대인 바로 이 흔적, 이 인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인문에 대한 기억 상실이라는 거죠. 과거의 기억과 기억을 담고 있는 대상, 공간이든지 아니면 오브제든지
이것을 망각한다는 것, 즉, 자, 망각한다는 것은 망각의 반대말의 진실이죠. 진실을 치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의 기억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도시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주는 그래서 도시의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죠. 아,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일단 여기서 좀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 자, 그러면 이 인문과 인문을 그 기록을 자신의 흔적을 잘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 가면 코르도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달루시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아니 그 도시 그 좋습니다. 바르셀로나. 또 네? 가우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또한 가우디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페인의 진짜 스페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인 하면 열정을 얘기하죠. 정열. 또한 뭐가 유명합니까? 춤이 유명하죠. 무슨 춤이라고 하죠? 플라멩코죠. 그 안달루시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스페인이 아닌 스페인에서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특징이 바로 스페인처럼 스페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닙니다. 스페인은 저 위쪽 북쪽이 잘 살고 남쪽은 가난해요. 안달루시아 가난한데 이 사람들이 아주 말 그대로 끝내줍니다. 제가 갔을 때 그 저 호텔에 저녁에 결혼식 끝나고 저 피로연이 열리는데요. 피로연을 저는 이제 저희는 여행 중이니까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아침까지 해요. 저희는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근데 물어봤더니 그날 오후까지 또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잠 안 자고 하는 거죠. 계속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래.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이 안달루시아의 대표 도시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코르도바예요. 이 코르도바는 마드리드에서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초고속 열차로 한 2시간 정도면 주파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가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여기 메스키타라고 하는 스페인어로 메스키타는 모스크라는 것을 의미해요. 무슬림 사원, 이슬람 사원을 모스키타라고 하죠. 아, 메스키타라고. 이걸 가리키는데요. 이게 자, 이 위쪽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이고요. 그 안에 처음에는 여러분 스페인이 처음에 누가 어느 쪽에서 지배를 했죠? 이슬람에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현재 이 안달루시아 지방의 주교자가 바로 이 메스키타에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곳에 있어요. 이게 무슬림 사원이거든요. 이슬람 사원인데.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저걸 해체하고 새롭게 대성당을 지었을 건축했을 거라는 거죠. 한데 이건 그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 위에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이슬람의 흔적과 인문과 가톨릭의 인문이 그대로 공존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저 이슬람 사원입니다. 아, 무척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에게 가보시라고 꼭 권하고 싶네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러분 특히나 이슬람 쪽 사원이라든지 이슬람 건축을 보면요. 건축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라나다에 가세요. 그라나다에 있는 알함브라 그 궁 한번 보세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위쪽을 보면 이처럼 가톨릭 성당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진 궁룡이라든지 그대로 거기 위에다 얹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지금 안달루시아 지방의 주교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늘 사례만 얘기하겠다고 그러죠. 빌바오라는 도시. 조금 전에 이 빌바오라는 도시는요, 그렇습니다. 스페인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북쪽은 다 잘 사는 쪽입니다. 이쪽이 제일 잘 살아요. 이쪽 빌바오라든지 이런 쪽들이 다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빌바오는요, 뭐 한국이라고 하면은 일가라요, 여기가. 왜냐면요, 이게 철강산업과 조선산업으로 도시가 흥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게 하향산업이 되죠. 사양산업이 되어버린 거죠. 인건비도 상승을 했고, 두 번째 뭐가 있죠? 저희 오염의 주범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도시가 말 그대로 완전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 도시가 어떻게 그 침체의 늪으로부터 벗어나냐? 자신들의 기억을 가지고 아픈 기억을 재생시킵니다. 우리는 지워버리려고 할 텐데요. 자, 그걸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게 1920년대 빌바오입니다. 한참 잘 나갈 때 유럽에서 가장 잘 살았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빌바오가 여기가 있죠.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1970년대부터 이제 도시의 쇠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86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실업률이 정점에 이릅니다. 그래서 도시 재건을 위하여 몇 가지 도시 재생 기구도 펼치고 정책을 내놓는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 자신들의 기억을 지키고 새로운 기억을 기록하는 게 그들의 도시 재생을 목표로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읽어냈으니까요. 자, 보면은요, 그들이 조금 전에 냈던 도시 재생 정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는 철광 산업과 그 석탄입니다. 조선 산업입니다. 조선 산업인데 먼저 그 자기들의 이 강이죠. 여러분 이게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인데요. 빌바오를 광주에서 갑자기 알게 된 게 돌아가신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5월 17일 날 전남대학교에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불어불문학과 학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과장은 들어갈 수 있었죠. 비표를 달고 이제 들어가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광주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뽕피두 센터와 같은 그 복합문화 공간을 짓겠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걸 짓겠다. 라고 그 말씀 하시자마자 끝나고 난 뒤에 가장 모델로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빌바오의 이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입니다. 이 도시는 무너져 가는데 이거 하나 유치해 가지고 먹고 산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만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이 참 특이해요. 프랑크 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빌바오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빌바오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프랑크 게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죠. 해체주의 건축에 완전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짓는데요. 이게 겉표면이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 재질이에요. 빛이 은은하게 반사되는데, 자, 이게 아침에 동틀 무렵과 그 다음에 해가 계속 떠오르면서 빛의 강도가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석양 무렵이 이랬을 때 이 건물이 계속 달라져요. 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건물이 달라요. 조명 때문에. 심지어는 비 오는 날 이 조명 때문에 비치는 건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사시사철 새로운 건물을 만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여기가 철광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티타늄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는 내로비언 강도 정화를 하고요. 도시가 노후화되어 있고 슬럼화됐던 이런 것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외관 모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로비언 강에 이 주비주리 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옆에가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게 바스크어로 하얀 다리라는 건데요. 이 다리 역시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가 지하철역을 바꿔요. 지하철역도. 그런데 이 건축가는 노먼 포스터를 데려옵니다. 이 노먼 포스터는 영국 사람이에요. 혹시 런던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런던.
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되겠네요. 런던 시청부터, 런던 시청은 타원형으로 굽어져 있어요. 그것부터 이분이 지은 게 영국 박물관, 대영 박물관인데 여러분 지금 대영 박물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저 헤게모니의 그런 게 느껴지죠. 지금은 영국 박물관이라고 그래요. 영국 박물관 가보면요. 박물관 들어가면 안에가 이렇게 모든 박물관에서 사람들이 나오면 이 중앙으로 모이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저 파리에 가보시면 루브르 박물관 있죠? 루브르 박물관 들어가면 유리 피라미드 있죠? 유리 피라미드처럼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1층이죠. 프랑스는 지하로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처럼 이걸 만든 게 이 노먼 포스트입니다. 이 노먼 포스트에 영국 박물관에 이게 들어감으로써 영국 박물관에 말 그대로 자 건물도 숨을 쉴 수 있게끔 그리고 소통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어디든지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런던 시청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외 여러분 영국 역시 2000년 들어서 오면서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내놓습니다. 새로운 새천년을 맞이하여 영국을 새롭게 바꿔보자는 거죠. 즉 영국의 말 그대로 도시와 국가 대개조 사업을 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이트 모던 갤러리예요. 옛날 테이트라고 하는 재당업자입니다. 과거에 저 식민지로부터 가져다가 팔고 노예 데려와서 설탕하고 바꿔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가공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엄청난 돈을 번 거죠. 이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내놨냐. 테이트 갤러리, 테이트 모던 갤러리, 자기 모든 것들 이렇게 국가에 환원했지 않습니까?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화력발전소였죠. 화력발전소를 바꿔놓은 건데 그 화력발전소와 영국 런던의 본 저 센터와 연결하는 그 다리가 밀레니엄 브릿지인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런던 브릿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보행자 전용 다리가 밀레니엄 브릿지예요.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건설한 설계한 건축가 이런 사람들이 이 망해가는 도시에 이런 건축가들 데려오려면 이 정도는 데려와야죠. 그렇죠? 바꿔놓습니다. 자, 그래서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를 했고요. 자, 이 분관을 유치한 이유는 뭐죠? 저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사람 미술관에서 저 구겐하임이라는 저 사람도 솔로몬 구겐하임인가 되죠? 저 사람도 철광과 관련된 그런 일을 했을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자, 그것도 있지만 철광과 조선산업 관련된 그런 기억들. 티타늄 외관도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 소장품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죠. 보겠습니다. 그다음 밖에 나오면요. 이게 누구 작품이죠? 여러분 서울에 가도 있습니다. 어디 가면? 리움 미술관 가보셨나요? 이근희의 이씨와 뮤지엄에 움을 붙여서 리움 미술관이라고 하죠. 그 리움 미술관 앞에 나오면요. 이 루이 부르주아즈의 루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작가죠. 여성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작가입니다. 그 조각가로서. 이 마망이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거미 작품입니다. 이것도 있고요. 다양한 게 많아요. 자, 빌바오 효과. 여러분, 어떤 도시를 갖다가 문화적으로 재생을 해가지고요. 그 도시에 경제적 활력을 주고요. 도시를 완전 바꿔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과만 따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시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진시켰을 때 이건까지도 얘기를 해야만 돼요. 그게 빌바오 효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만약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고유 명사로서 광주 효과가 나오고 그게 보통 명사가 될 수가 있어요. 한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만 되냐면 광주가 이렇게 된다면 빌바오 효과 같은 걸 만들어낼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제가 좀 말씀드렸던 대로 담쳤어요. 이미 못 오게. 스페인 빌바오. 여러분 에타라고 하는 진짜 무지막지한 저 유학 시절에 맨날 그 아토차역
그 마드리드역 거기에 폭탄 테러 이루어져가지고 사람 죽고 맨날 여기가 이제 저 분리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어찌나 사상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 이러다 보니 나중에 그 바스크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어찌됐든 이쪽이 지금 유명무실해진 거죠. 자, 영구 휴전 선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구겐하임 미술관 안에 보면요. 제가 이들이 그들에 관련된 기억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이 녹슨 강철판들로 된 작품이 들어가 있죠.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형 작품이에요. 이게 조그만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1층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시에 대한 그들의 그 기억을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다면 뭐 하는 건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시간의 문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들은 기능이 다해버린 항구를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자 철강과 조선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지금 도시는요. 그런데 이 도시가 그 과거의 기억들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이 대형 크레인들 이런 것들이 도시에 라이트 모티브입니다.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이게 지금 물건을 뭐 잡아 올린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도시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배의 정박에 사용됐던 쇠말뚝은 공공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것도 배를 건조하고 수리했던 공간은 수변공원으로 옮겨서 그쪽에다 조성을 했어요.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만들어 놓고요. 또한 이 주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비아 다리, 이 다리 이렇게 만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전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광 이것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전부 특화를 한 거죠. 녹슨 코르텐 강철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보면요. 이게 이 녹슨 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나? 아, 이게 아닙니다. 자,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을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베를린에 가보면요. 문화양조장이라고 하는 쿨투어 브라우어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자, 그들이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지 이번에는 그 공간에 어떤 있었던 그 기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게 기능은 바뀌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이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사례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맥주 생산을 중단했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잘 나가는 양조장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는 전쟁 포로들의 노역 장소로도 사용됐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쿨투어 브라우라를 주식회사로 바뀌어요. 이걸 민간인이 매입을 한 거죠. 민간 기업에서. 우리는 집 지어야죠. 아파트 지어야 되죠. 한전 공대 지어주고 옆에다가 그 땅 주고 뭐 했죠? 아파트하고 뭐 좀 다 완전 노른자 있는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별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면요. 저만 붕괴하나요? 자, 외관 변형은 최소화하고 이들이 지켜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상업시설도 있고요. 여기서 뭐 하여튼 축제도 많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개발 전후의 모습을 제가 지금 담아놨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게 아니에요. 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지금 얘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흐트러져 버렸네요. 이들이 여기입니다. 캐슬하우스가 여기죠. 이건 보일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바꿨는데 이 여기가 대극장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대극장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아니면 뭐
무슨 우리처럼 뭐 만들마루니 민주마루니 이걸 써야만 되겠죠. 그런데 보일러실이라고 그래요. 대극장을요. 그리고 안내센터는 기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실 하면 사람들은 안내실이에요. 그게. 그리고 악기 판매점은 마구간입니다. 과거에 거기가 마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바꿨는데 자 우리는요 전남대 대강당이거든요. 이 대강당을 언젠가 민주마루로 바꿨어요. 왜 민주마루로 바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만둘마루가 대학에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만두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식품영양학과에서 만두 만드는 줄 알았어요. 만둘마루. 만둘마루가 지금도 저한테 와닿지 않아요. 만둘마루란 말이 그게 우리말인지 진짜. 아, 국문과 교수님 계시니까 만둘마루가 맞나요? 이상한 조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남대학교 대강당이에요. 전남대학교 강당이라면 우리는 알잖아요. 전남대학교 강당이죠. 대강당이죠. 그리고 저쪽은 전남대학교 공작소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만들마루라고. 제가 총장이 돼서 바꿔보려고 하는데 저 찍어줄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